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투자의 왕도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재정적 형편이나 연령대에 따라서 적합한 투자 전략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투자 전략 공부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홍춘욱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시죠? 네, 요새 좀 바쁩니다. 예, 뭐 유튜브 사업하시랴, 책 쓰시랴, 뭐 대목에서 제일 바쁘신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좋은 책 쓰셨습니다. 뭐 투자에도 순서가 있다. 정말 좀 집중력을 갖고 읽게 되는 책이었는데 이 연령대별 투자 전략 소개한 책인데 읽으실 때 너무 물리적인 나이에 고려받지 마시고 재정적인 형편까지 고려해서 이 책에 나온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은 투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박사님 먼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보면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 이 책의 키워드는 이제 적립식 투자, 그렇죠. 분산 투자, 맞습니다. 경제적 여건과 자금 수요에 따른 투자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걸로 제가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아우, 잘 정리하셨습니다. 사실 뭐 투자를 하려면 뭐 종잣돈이 필요하다라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들이고 예.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종잣돈이 올해 1년 사이에 많이들 녹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기운을 내야 되고요. 특히 저는 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발언을 평가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수년을 놓고 볼 때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행운하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융시장이 너무너무 힘들고 투자자들이 아무도 위험한 자산에 대해서 생각을 갖지 않을 때 투자하는 게 최선인데 문제는 그때 돈이 없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래 투자된 돈들 물려있고 나 돈도 없다라고 생각되면 그때 우리가 다들 이야기하는 게 원화 채굴이잖아요. 열심히 일하자고. 근데 원화 채굴을 하는 게 현금을 또 가지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저 그거 굉장히 잘못됐다. 왜냐하면 지금 현금은 쓰레기다. 왜? 인플레이션이 6% 7% 나는데 현금 들고 있어봐야 그거는 자신의 자산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대표적인 현금을 제가 오늘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달러 MMF를 가지는 게 최고입니다. 달러에는. 예.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고 내가 보유한 자산들이 무너지는 시기에는 달러를 보유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투자에 있어서 이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냐 못하는 사람이냐를 평가하는 잣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현금을 원화로 놔두는 게 아니라 달러 예금 또는 달러 단기채 이런 게 다 MMF의 성격을 지니잖아요. 언제든지 뺄 수 있으니까. 이런 돈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달러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 책 뭐 안 읽으셔도 좋습니다. 일단 이런 시기에 우리나라 원화가 얼마나 위기에 취약한 통화인가. 이걸 알게 되면 투자에 새로운 눈이 열리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꼭 지금 뭐 제 책대로 안 해도 됩니다. 달러 투자부터 적립식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달러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또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는데 정말 많은 질문들이 박사님 말씀 들을 걸 정말 아쉬워요. 이러면서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박사님 지금 환율이 1200원인데 너무 비싸지 않나요? 1300원인데 너무 비싸지 않나요? 1400원인데 너무 비싸지 않나요?가 올해 내내 제일 많이 받은 질문들 1, 2, 3예요. 자, 이 질문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시장의 환율이 상승 추세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언제가 고점인가를 계속 테스트해요. 우리 스스로가. 왜? 시원하고 화려하고 멋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난 이걸 맞췄다. 누구나 그걸 원하죠. 근데 29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 저도 맞춘 적이 거의 자주 없거든요. 장기 전망은 꽤 맞추는 편인데 언제가 고점이다 맨날 틀려요. 왜? 우리가 예측 못한 일이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박사님 지금 달러 사면 제가 고점 잡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아 그러면 함께 한국 주식도 사세요. 그러면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박사님 이거 한국 주식은 왜요? 그러면 아, 환율이 만에 하나 당신의 말대로 떨어진다면 그때 가장 수익성이 높을 자산이 한국 주식이다. 자, 그 이제 반반 투자 말씀하셨는데 좀 이따 이제 자세히 좀 보고요. 그 전에 두 가지만 좀 한번 기본적인 거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통계 봐도 그렇고 특히 나이 어릴수록 피가 뜨거워서 그런지 이건 이른바 몰빵 투자. 이게 뭐 정말 잘만 고르면 뭐 수익이 클 수는 있겠죠. 근데 이 하나에 올인하는 투자 전략 왜 말리십니까? 일단 멘탈이 약해져요.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도 20대 투자는 매번 망했어요. 저렇게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인데도 책이 20권째 쓰고 있고 박사까지 땄잖아요. 근데도 20대, 30대 초반에 투자는 성공한 건 집 산 것밖에 없었죠. 또 집도 제가 산 것도 아니고 아내가 사자 그래서 산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아까 이야기를 잠깐 하다 말았는데 가슴에 피가 뜨거워가지고요. 멋있게 성공하고 싶거든요. 빨리 성공하고 싶어요. 천만 원 이하의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주식 매매 회전율이 30%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일에서 3일마다 주식을 사고 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년에 주식을 몇 번 사고 파느냐 하면 평균적으로 보면 100번 이상 사고 팝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돈을 버는 걸 전부 세금으로 그리고 증권사 수수료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애국자가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그 빠른 성공을 위해서 단타를 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점점 그 남의 좋은 일만 시키고 실질적인 수익률, 수수료를 감안한 수익률들은 죄다 마이너스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때 1999년, 2000년 정보통신 거품 때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저도 배웠다는 사람이 세상에 조급하니까 빨리 부자 되고 싶으니까 누가 다 저 앞에 와서 부자 됐다고 자랑을 하니까 저도 빨리 부자 되고 싶은 마음에 끝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호구가 되고 있더라. 또 하나 이제 이 책에도 이제 소개된 대가입니다만은 뭐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자 좋은 주식 사서 수면제 먹고 몇 년 자라 그러면 이제 부자 된다 이렇게 한 말씀을 하신 분인데 이게 이제 이른바 우량주 장기 투자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투자 방식의 이제 맹점 이건 뭐라고 봅니까? 삼성전자 말고 성공한 적이 없다. 당연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90년대에는 우리나라 1등 주식이 한국전력이었죠. 그때 국민주. 예. 2등이 포스코였습니다. 근데 그 두 주식을 샀던 분들이 현재까지 수익률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처참하잖아요. 30년, 40년을 장기 보유했다 하더라도 90년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위 기업들을 사서 수익률은 미미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유일하게 3등, 4등을 달리고 있었던 삼성전자만 한 100배가 났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다들 와 우량주 장기 투자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90년으로 돌아가서 당신이 삼성전자를 사서 그때부터 30년을 보유했을 거라고 믿냐는 거죠. 그런 좀 죄송합니다만 비현실적인 가정에 가정을 더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보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투자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개별 종목 투자는 능력되는 분만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포기합니다. 저도 안 되더라고요. 저처럼 매일처럼 책을 읽고 보고서 읽는 사람도 힘들어요. 왜? 우리가 예상 못한 데서 하도 저희들은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대주주가 갑자기 멀쩡한 회사 물적 분할한다든가 갑자기 어떤 회사를 M&A 저 회사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몇 조를 사고 M&A를 하고요. 또 자녀가 있으면 주가 폭락할 때까지 그냥 아무 일 안 하다가 증여한 다음부터 갑자기 아 자사조도 좀 매입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뭐냐면 이게 내 회사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주주들과 이익을 누리겠다는 생각도 없고 또 주주들이 특히 소액 주주들이 매매 회전율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2일짜리 대주주, 3일짜리 대주주들한테 이게 손님 취급을 하지 주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쳐가는 바람처럼 왔다가 스쳐가는 주주들에 대해서 홀대하는 거죠. 이것들이 모이고 모여 한국 주식시장이라는 기괴한 혼종을 낳았는데 이 혼종의 특성은 오를 때는 세계 1등, 빠질 때도 세계 1등 이런 특성을 지니게 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 구체적인 이 나이대별 투자 전략 좀 보겠습니다. 우선 사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뭐 돈이 별로 없거나 뭐 소득이 있더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나이예요. 그래서 이제 반반 적립 투자 전략을 추천하셨는데 간단하게 어떤 투자 전략입니까? 네, 뭐 달러 절반, 한국 원화 절반을 사는데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를 때 세계 1등이니까 이걸 안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빠질 때도 세계 1등이란 문제인 건 좀 이따 해결하고요. 그래서 오를 때 세계 1등이니까 위로 갈 때 탄력이 되게 강하니까 한국 주식을 제가 100만 원을 한 해 투자를 한다 그러면 50만 원은 한국 주식 사자는 거죠. 나머지 50만 원은 어떡하냐? 달러를 사자는 거죠. 미국 국채 선물 이런 상품들을 투자를 하게 되면 금리도 짭짤하게 받으면서 환차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을 투자하는 이유는 올해 같은 해 때문입니다. 올해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이 연초 1200원이 1400원 넘어설 정도로 환율이 거의 20% 이상 오르고 있는 반면 주가는 고점에서 안타깝게도 1000포인트가 빠졌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과
환율은 반대로 움직이는 특성, 특히 채권과 주식은 또 반대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으니까 이 둘을 함께 투자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올해 같은 해가 벌어지더라도 제가 봤을 때 마이너스 한 5% 정도로 아마 수익이 방어가 되고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좋은 점은 이 전략은 되게 명쾌하고 단순하잖아요. 여기다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되냐면 내년에 만약에 돈을 또 100만 원의 용돈이든 알바를 해서 돈이 생긴다면 그 돈을 들고서 또 100만 원을 투자하게 될 때 1대1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빠진 곳에 물을 타주는 거죠. 아, 그래서 50대 50의 비율을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깔때기를 맞추는 것처럼 맞추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계속적으로 저가 매수를 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뭐 40년 장기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 때 100만 원씩 매년 투자해봐야 4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이 전략들을 그대로 꾸준하게 유지했다고 생각하면 거의 2억 가까운 돈으로 자산이 불어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 국채는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선택하는데 이게 이제 한국 주식을 이제 잘 선택하려면은 뭐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아까 이제 뭐 개별 주식은 정말 대단히 준비가 잘 된 분들만 하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 주식 잘 선택하려면 산업에 대한 이해는 좀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산업에 대해서 이해도 높일 수 있는 좋은 뭐 방법 있으면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자기가 일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 저 같은 경우는 보험주 투자를 제일 많이 했었는데요. 예. 보험 산업 중에서도 생명보험 산업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게 또 정부 규제가 되게 있는 산업들이라서 예.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IFRS 관련되어 있는 규제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업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면서도 경기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손해보험 업종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뭐 제가 펀드 매니저 생활할 때는 펀드로 투자를 하고 또 펀드 매니저 안에서 그냥 보고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는 개별 종목 투자를 하고 물론 이제 저희 회사에서 분석하지 않는 기업을 해야 되니까 소형 기업들을 했습니다. 왜 그걸 투자를 했냐면 간단해요.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가 오른다 생각될 때는 보험주 사서 실패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고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보험주 투자는 되게 위험해집니다. 결국 주식시장이 예상하지 못하죠. 저도 예상 못하니까 갑자기 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그냥 보험주 사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상하게 주식시장이 좀 못 오르고 금리도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징후가 보일 때는 보험주 팔면 되고 그러니까 이걸 제가 한 20년, 30년을 지켜보면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예. 아, 이 보험산업이라는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게 결국 운용하는 건 대부분 채권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데다가 더 나가서 손해율이라고 하시잖아요.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예. 게 불황일 때 지급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안타까운 사고도 많고 예.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일으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경기를 파악할 때 보험주의 주가를 보고서 판단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 시기죠. 저도 K-POP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제 아는 분 중에 한 분 사례입니다. 옛날 이야기죠. 소녀시대가 처음 나왔는데 너무 잘하더래요. 그래서 팬으로서 CD도 사고 음원 나올 때마다 스밍총공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들어요.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그때 주식을 샀답니다. 소속사? 예. 아. 10배가 났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돈을 들고 열심히 세상에 투어를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산업 내에서 뭔가 새로운 게 발견됐고 뭔가 이렇게 세상을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눈들은 초년에 길러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한 10년 해보고 보험사 주식 사기 시작했거든요. 2007-8년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신이 속하에 있는 산업 내에서 공부가 돼 있는 산업 내에서 투자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게 좀 힘들다고 생각될 때는 산업 분석 보고서를 읽어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개별 기업이 아니고 이제 예, 산업에 대해서. 개별 기업은 예. 저는 정말 어렵다고 보고요. 산업 분석 정도는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보고서는 산업연구원, 한국국책연구원이죠. 예. 그래서 산업연구원에서 나오는 각 산업별 기초 분석 보고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수출 산업들은 또 수출입은행의 연구원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도 보고서가 많이 나오니까 다 공짜입니다. 이게 이제 적립 투자 쭉 해나간다고 할 때 맞습니다. 지금 이제 반반 적립 투자 뭐 성과를 조금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뭔가 뭐 또 그런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예, 배당을 재투자하면 됩니다. 바로 그게 이제 개그맨 박명수 씨가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그러는데 예, 금융의 세계에서는 티끌 모아 태산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배당금이 한 4월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매년 4월에 그래서 재투자를 해요. 네. 그때쯤 되면 또 세금도 개인 소득세도 내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네. 이제 대부분 그때쯤 되면 내가 얼마 내고 얼마 받겠다는 게 대충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4월 말을 계산해가지고 저는 매년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배당금이 나오잖아요. 그 배당금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 배당금을 제가 올해 재투자할 돈하고 그러니까 올해 1년 동안 저축한 돈 있잖아요. 합쳐서 새로 재투자를 하는 거죠. 새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나라 배당 수익률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 편인데도 배당을 재투자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성과 차이가 거의 두 배 이상 벌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뭐 돈 모으는 얘기만 좀 했습니다만 특히 젊은 시절에 이제 돈 모으려면 사실 아껴 쓰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이 책에도 뭐 자세하게 좀 써놓으셨던데 노하우 좀 공개해 주십시오. 아 예, 일단 친구를 조금 재테크할 때는 가려 사귀어야 됩니다. 중고 집단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 아 제가 부끄러운 과거를 하자면 제가 이제 99년부터 베스트 애널리스트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이제 애널리스트를 평가하는 게 1년에 두 번 정도 시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 시즌에 하고 나면 1등한 애널리스트들은 표창을 해줘요. 이제 물론 그 언론사에서 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게 딱 되는 순간 연봉이 오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시장에서 좀 돋보이는 보고서를 쓴 사람이니까, 즉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니까 임금으로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연봉이 상당히 고액 연봉을 받았는데 그 뒤 이제 결혼도 하고 해서 5년이 지나서 집을 살라 그러는데. 정말 집을 한 채 샀는데 큰 방만 제 돈이고 나머지는 다 은행 돈이더라고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도대체 그 돈이 어디로 녹았나 봤더니 제가 골프를 친 게 문제의 근원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 다 마찬가지인데 일단 골프를 딱 치기 시작하면 당연히 영업에도 좋고 또 사람들 네트워크 만드는 데도 좋고 주말에 정말 그 필드를 나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 좋은 점은 있는데 재테크에는 이게 굉장한 마이너스라는 게 일단 골프장에 가서 이렇게 남들은 좋은 채를 쓰는데 저는 일단 클럽 별로 좋은 걸 안 쓰는 데다가 차가 또 다 커져요. 왜냐하면 가방이 커지니까 차도 좋은 차로. 그뿐만 아니라 또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주말에만 치는데 되나요? 그러면 또 이게 전지훈련 이러면서 겨울에 해외 나가서 치죠. 거기에 골프 프로님들한테 레슨비도 드려야 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제가 골프를 그렇게 열심히 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치다 보니까 어느샌가 돈이 술술술술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접고 몸에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깨끗하게 접고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제가 그때 아주 유명한 재테크 클럽이 있었는데 10년 만에 매덕 만들기 뭐 이런 재테크 카페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참 추천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가면 상상을 초월하는 저축을 보게 돼요. 나 빼고 다 저는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정말 그러니까 중고 집단이 바뀌는 거죠. 꼭 그게 오프에서 만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또 책도 좋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면 아 이게 탄력이 막 붙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 나 올해 얼마 모았어가 자랑이 되는 나 올해 몇 타를 쳤어가 아니라 나 이번에 어디, 저기, 패블 비치, 이런 식으로 아시죠? 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런 그 비싼 골프, CC에 가서 치는 것도 정말 좋은 거지만, 그건 능력되면 하는 거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해처럼, 정말 이게 힘든 해가 왔거든요. 재테크 최악의 해가 왔어요. 모든 자산의 가치가 다 떨어지고, 달러만 오르는 그런 재테크 최악의 해가 왔을 때, 이때가 정말 투자하기 좋은 때인데, 이때 좋은 투자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투자할 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투자할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준거 집단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제 책을 보시면 또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젊은 친구들의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보시면 굉장히 힘이 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뭐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오르는 시기라 뭐 적절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금리야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니까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대출을 활용해서 좀 그런 효과를 높이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재테크할 때 집이랑 전세는 무조건 자기 돈으로 마련해야 된다라는 압박감들, 그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면 재테크가 저는 단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책에도 조금 적어놨습니다만, 나라에서 해주는 저금리 대출들이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 하면, 도시주택기금 이런 데서 해주는 대출들이 있는데, 제가 책 쓰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소득 기준이 좀 낮은,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은 소득이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소득 기준을 맞추기만 하면 그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 그게 금리가 제가 책을 쓰는 그 시점 기준으로 1% 되었습니다. 이런 대출들을 받으면 이게 재테크가 쉬워지죠. 왜냐하면 월세 계속 안 내도 되니까. 그러면서 이런 집에서 대출을 받아서 1.5% 정도의 대출을, 그 이자를 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모은 돈을 정리 투자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레버리지 효과가 생겼죠, 벌써. 왜? 자기 집을, 그죠? 자기가 지금 주거 안정이 생기면서 저리로 돈을 거기서 이미 세이브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로 또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자면 능력이 되는 분들 기준입니다. 바로 뭐냐면 장기저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신 분들이 세상에는 종종 있습니다. 가장 뭐 대표적인 게 공제 이런 데서 예. 대출 받으시거나 혹은 뭐 작년까지만 해도 30년 만기로 2%대 금리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품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우위에 서 있죠. 예. 어떻게 우위에 설 수 있느냐?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사면 되는 거죠.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라는 게 별게 아니라 아까 방금 반반 투자 전략처럼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수익률이 마이너스 10%, 20%는 잘 안 가는. 반대로 연평균 5년, 10년을 투자하면 연평균 수익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 8% 나오는. 이런 자산의 수익률을 기록해주는 상품들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거든요. 제 책에 무려 4개나 소개했는데 이런 식으로 꾸준히 버티면서 이자를 갚아나가면서 투자를 하면서 계속 적립 투자를 해나가면 원금도 상환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의 규모도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정책 자금들을 이용 못한다거나 또는 저리 자금을 이용 못하는 경우에는 이런 전략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출 금리가 5%, 6%를 넘어서고 있는 중에 이보다 높은 수익을 유지하는 자산 전략이 있다 하더라도 1, 2년 내가 운 없이 투자를 막 시작했던 시점이 요게 10년에 한 번만 마이너스 나는 전략이라 하더라도 그게 올해라면 일단 손해를 보고 시작하게 되면 아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 이제 반반 적립 투자 살펴봤고 직장에서 자리 잡아가면서 이제 소득 늘고 그렇습니다. 뭐 결혼해서 애가 있더라도 아직은 좀 어리고 그게 이제 아마 30대가 아마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연령대일 텐데 아니면 뭐 직장 일찍 구해가지고 자산 모을 형편이 되는 20대 이런 분들은 뭐 반반 적립 투자보다 좀 난 게 있습니까? 30대가 됐다. 그리고 투자의 경험도 나는 몇 년 생겼다. 그리고 아까 천만 원 이하에 운용을 하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자주 매매하다가 손해본 경험도 생겼다. 그런 분들한테 저는 추천하고 싶은 전략이 투자 3분법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한국 주식과 미국 국채를 투자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다가 하나 더 미국 주식을 추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에 투자합니다. 이 세 가지에 투자하게 되면 수익이 더 연수익률이 한 1% 정도 올라가는데 이게 장기로 보면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제가 배당 투자 이야기하면서 설명드렸고요. 이게 왜 좋은 전략이냐면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전체 자산의 3분의 1을 주식에 투자하니까 이게 호황이 오는 순간 어마어마한 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식 가격의 상승을 누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좋은 점이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뭐죠? 달러입니다. 지금 미국 주식 펀드 투자하신 분들은 벌써 제 말을 듣고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올해 미국 주식시장 30% 빠졌다 그러는데 수익률이 0% 근처일 겁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30%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 중에 기술주에 올인하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수익이 더 나쁠 텐데 그게 아니라 S&P 500 지수 같이 전체 시장에 골고루 투자해주는 지수와 비슷하게 주가가 움직였다면 올해 풀었을 겁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달러 자산에 또 3분의 1을 투자해주니까 이게 안정성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 자산의 3분의 1을 주식에 투자한다라는 그 공포는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예. 와, 내가 자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나 모든 돈 합쳐봐야 3억밖에 없는데 2억을 주식한다. 떨리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필요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반반 적립 투자로 열심히 종잣돈 모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좋은 점이 바로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달러이니 금융위기급 충격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오더라도 환율에서 달러 자산 투자로 어떻게 보면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안정성이 있다 보니까 이 전략을 쓰시면 아까 이야기했던 반반 투자 전략보다 연간 한 40년을 돌이켜보면 한 1% 이상의 성과를 더 기대보고 또 위험도 상대적으로 적어요. 자, 지금 이게 이제 투자 3분법에서 주식으로만 따지면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반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이 물론 가치 좋을 때도 있지만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장세를 고려해서 조금 이 비중을 좀 조정해서 이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이 전략들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편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환율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시기들이 있어요. 언제냐면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시기들이 있죠. 지금입니다. 얼마 전 2014년 15년에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우리 1000원 밑에 있었잖아요. 900원대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면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런 시기에는 어디다 투자하는 게 최고냐 하면 미국 주식 투자가 최고입니다. 왜? 슈퍼달러의 시기에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최고고 한국은 지금 그때도 2000포인트고 지금도 200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오르긴 했지만 2014년에도 2000포인트였잖아요.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못한데 미국 주식시장은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로벌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공부할 능력이 있으시면 그거는 정말 좋은 전략인데 문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기축통화 패권이 흔들려서 중국이 기축통화된다, 유럽이 기축통화된다는 이야기가 얼마 전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슈퍼달러가 됐단 말입니다. 이걸 늘 공부하고 따라가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개별 종목 공부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10년, 20년 공부를 해야 좀 도달할 수 있는 공부의 영역이고 그러니 차라리 80년대는 한국 시장이 세계에서 제일 좋았고 90년대는 또 미국 시장이 세계에서 제일 좋았고 2000년대는 한국이랑 중국 시장이 제일 좋았고 2010년대는 다시 미국 시장이 좋으니 그냥 그렇게 너무 힘들게 투자하지 마시고 두 시장 모두 사고 적립 투자하실 거니까 말 빠진 시장에 물 타다 보면 또 언젠가 우리의 장이 온다. 이것 때문에 몇 년에 걸친 뭐 힘든 시장들은 또 달러로 방어하고 장이 강하게 오를 때는 한국 시장이 또 탄력 있게 오르니까 이걸로 성과를 내는 어떻게 보면 공격과 수비를 다 갖춘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냥 뭐 좀 3분해서 수도분하게 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지금이 좋은 기회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지만 저는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은 전략이 바로 이 탈무드 전략입니다. 탈무드 전략은 별게 아니라 유태인들의 경전 중에 하나인 탈무드에 보면 자산을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랍비가 이렇게 답합니다. 자산의 3분의 1은 현금에, 자산의 3분의 1은 사업에, 자산의 3분의 1은 부동산에 투자하거라. 그러면 너는?